네, 이 비디오를 통해서는 시야 사이트를 이용해서 정말 간단하게 유튜브 비디오를 다운로드 받는 법을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. 먼저 원하시는 유튜브 비디오의 사이트에 가셔서 뭐 한번 보시고 이것이 교육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자, 유튜브 다음에 여기 그 period 앞에 YouTube XIA를 타입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뭐 엔터나 리턴을 하셔서 그 사이트로 가게 되면요. 이그 시아라는 사이트에 이제 가게 되고요. 이 시아라는 사이트가 이 서비스가 이 YouTube 비디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그 다른 포맷으로 컨버트를 해주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주로 많이 쓰시는 그 파일 포맷이 MP4가 있고요. FLV는 이제 Flash Video라는 파일 포맷인데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곰 플레이어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FLV도 괜찮습니다. 아니면 VLC라고 VLC라는 그 그걸 해보시면은 VLC 이제 VLC라는 것이 윈도우와 맥그둘다 있는데요. 이것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하면은 FLV나 아니면 MP4나 별 상관이 없이 다그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미디엄 퀄리티랑 이제 하이 퀄리티가 있는데 뭐 하이 퀄리티나 뭐 거의 뭐 비슷하겠죠. 미디엄 퀄리티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. 그때 이제 right click, 오른쪽 클릭을 사용하시고 우측 클릭을 사용하시거나 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트롤 마우스 클릭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save link as. 그래서 그 원하시는 이름으로 원하시는 장소를 지정한 다음에 save를 하시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save가 될 겁니다. 비슷한 게 있겠죠. 지금 그 싸이에 관한 비디오를 지금 찾아보고 있었는데 싸이가 그 프랑스에서 또 공연을 했었죠. 그래서 이제 그 에펠탑 앞에서 그 공연을 했었는데 그럼 뭐또 찾아보시고 이제 제가 원하는 것은 싸이가 참 많은 사람이 싸이의 공연에 열광한 거고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이거.